네, 올해도 주말마다 중해공원에서 가족들을 위한 아트 피크닉이 운영됩니다.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광주시청의 홍양숙 담당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아트 피크닉, 이게 무엇을 하는 행사인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트 피크닉은 중해공원이 있는데요. 그 운암동에 거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쪽에는 문화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미술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 문화예술회관, 국립광주박물관 등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하시면서 야외 공간에서는 예술 체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는 3월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시작을 하고, 10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네, 지난 2016년부터 이 행사가 운영돼 왔는데요. 그동안 시민분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처음 시작 당시부터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고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방문해서 체험 활동하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걸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고 쉽게 현장을 찾아올 수도 있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또 사고 위험이 거의 없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좀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행정 게시판에도 띄우고 그러면 동료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놀고 그랬는데 엄마 미술관 언제 또 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마 부모님들도 언제 시작하나 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의 아트 피크닉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비가 와도 행사를 진행하는 걸 시도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작년보다 실내 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아마 언제나 토요일에는 미술관 가면 아트 피크닉을 할수 있다,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로워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생각만 해도 지금 즐거움이 넘치는 깡통 열차를 타고 떠나는 아트 피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통을 이용해서 이거 기차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건데요. 이제 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타고 조그만 코스를 한 바퀴 도는 게 있는데 그거 아마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도 작년에는 놀이기구 위주였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우리가 예술 기관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밖에 야외 시설물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미술관 안이나 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도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를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안전정책관실에서 안전체험 부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저번에 회의 때 같이 참석을 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요즘 안전사고 안 일어나게 스탬프 투어에다 꼭 넣어가지고 거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방법은 이제 현장에 오시면 이제 그 신청 부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뭐 사생대회나 그런 대회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사전에 신청받는 것들은 거기다 신청을 하시고 아닌 것들은 현장에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셔서 접수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도 받는 건데요.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많이 오셔서 예술 체험을 즐겨주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손잡고 오시면 가족들한테도 행복한 웃음이 피어날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중해공원에 꼭한 번씩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립미술관 중해공원에서 주말마다 운영되고 있는 아트 피크닉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